자랑스러운 이름 정지훈, 일본 열도에 이어서 중국 대륙까지 뒤운다를 벌인 남자. 이 2박 3일간의 홍콩 방문지를 밀착 취재했습니다. 홍콩에 내린 호우경보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확인하시죠. 지난 1일 홍콩의 한 공항인데요. 경원들의 극진한 안내를 받으면서 도착한 아시아의 스타. 안녕하세요. 빕니다. 바로 빕니다. 홍콩에 도착했습니다. 홍콩에는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서 기대가 되고요. 되게 설레요. 곧빈 대접을 받으면서 특별히 마련된 통로로 공항을 빠져나가는 비. 그를 처음으로 맞이한 것은 공항을 점령한 어마어마한 숫자의 현지 팬들이었습니다. 빈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꽉꽉 들어차 있었는데요. 여유로운 미소로 걸음을 옮기는 비. 막상 팬들의 규모를 직접 확인하는 순간 믿어지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취재진과 팬들에게 일일이 손을 흔들면서 첫 인사를 건네보는데요. 팬들뿐만 아니라 현지 언론들의 취재 경쟁도 대단했습니다. 첫 방문임에도 불구하고 홍콩 전역을 홍수로 만들어버린 이 남자. 이에게 열광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프라우스 드라마가 여기서 방영이 됐는데 인기가 많다고 하더군요. 네, 깜짝 놀랐고 네,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다음 일정을 위해서 홍콩의 TVB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는 곳마다 비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여기는요, 지금 홍콩 최고의 음악쇼에 와 있습니다. 개인적인 콘서트를 가질 예정입니다. 영광이고요. 그리고 네, 저분 참 독특하죠. 계속 응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드디어 생방송 시작 1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미고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콩의 사회자가 우리말로 먼저 인사를 합니다. 많이 연습한 것 같죠? 그리고 이날 비의 무대를 보기 위해서 약 천여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렇게 떨리는 생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열렬한 환호 속에 마침내 비가 무대 위로 등장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인사부터 해야 되겠죠? 오하야 레인. 두 주간 인사에 이어서 입맞춤도 잊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의 달콤한 무대. 비의 부드러움에 조금씩 빠져들던 홍콩 팬들은 이어서 비의 파워풀한 댄스를 보는 순간 또 다른 매력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열정적인 비의 무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팬들, 비의 매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겠죠? 이렇게 해서 홍콩 무대 공식적인 첫 데뷔를 무사히 마쳤는데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남자 비, 스태프들의 박수를 받을 만합니다.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아시아 전 나라의 우리의 무대 들려드리도록 얻으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정 기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마지막 일정, TVB 방송국과의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늦은 시간까지도 현지 팬들은 방송국 앞을 떠날 줄 몰랐습니다. 비를 떠나지 못한 사람들은 팬들뿐만 아니었습니다. 비의 일거수 일투족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파파라치들. 급기야 식당 앞까지 점령하고 말았는데요. 이대로 당할 순 없겠죠. 가짜 비 만들기 007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비와 백댄서가 옷을 바꿔 입었는데요. 비가 직접 나서서 작전 지시를 하는데요. 과연 파파라치를 속일 수 있을까요? 드디어 식당을 나서는 백댄서. 파파라치들의 카메라 세례가 쏟아지고 뛰어가는 가짜 비를 쫓아가느라 난리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작전이 대성공이겠죠? 네, 다음 날 아침 홍콩 모든 신문 일면은 비 천국이었습니다. 톱 기사를 장식한 사진들, 비 인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홍콩에서 발매된 비의 앨범이 높은 판매율을 기록해서 특별한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I have to say, he's the best Asian artist I've ever seen in my life. 힘들긴 하지만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셔서 무슨 꼭 왕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기도 하고, 예. 진짜 왕이 되는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홍콩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린 수많은 현지 팬들에게 감사 인사부터 전하더라고요. 네, 깜찍한 요 한마디에 홍콩 팬들 다 쓰러집니다. 얼마 전 생일이었던 비를 위해서 입을 모아서 목청껏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팬들. 그 어떤 생일보다 비에게 소중한 추억이 됐을 텐데요. 그렇다면 비 인사는? 네, 이번에도 요 한마디뿐입니다. 그렇다면 좀 섭섭할 텐데요. 네, 역시 비입니다. 그 어떤 말보다 감동적인 이 한마디에 홍콩 팬들도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이렇게 사랑해주는 팬들을 위해서 노래와 춤으로 보답하는 비, 리치 레이닝을 팬들과 함께 부르면서 오늘의 짧은 만남을 아쉽게 정리해만 했습니다. 하지만 비와의 즐거웠던 추억은 오랫도록 기억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영애 씨가 대대적인 팬 미팅을 가졌던 이곳, 오늘은 비의 팬들로 여기저기 가득 차 있었는데요. 얼마나 왔는지 비도 궁금했습니다. 소리로 봐서는
굉장히 많이 온 것 같은데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긴장되는 순간 드디어 팬들에게 걸어나가는 비. 엄청나게 모인 팬들의 경우에 깜짝 놀랍니다. 공식적인 첫 방문에 이렇게까지 뜨거운 반응을 얻게 될 줄은 그도 미처 예상을 못했을 텐데요. 특별히 마련된 팬들과의 기념 촬영 시간. 다정한 포즈를 취하자 이런 행운을 잡지 못한 나머지 팬들. 이 부러운 반, 질투 반, 흥분을 갖추지 못합니다.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무대 앞으로 걸어나가는 비.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일일이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돌아가야 하는 비의 발걸음도 잘 떨어지지는 않겠죠. 팬들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행사장을 뜨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지금 8월 달에요. 아시아에서 투어 콘서트를 할 예정이에요. 미국 마이애미에서 VMA가 해요. 그래서 아시아 대표로 초청을 받아서 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섹션 TV 시청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늘 섹션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저 비도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